드디어 도착. 친구가 알려준 팁이에요. 모자를 너무 눌렸을 때는 이렇게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이용해서 돌려주라고. 우리 이쪽으로 나갑시다. 가자, 가자.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여행을 해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What's in my luggage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 뭐 자신이 없는, 일단 여기다 세워놔야 되나 이거를? 잠옷. 아니, 한 번도 안 입었다. 한 번도 안 입고 여기다 고이 딱 싸가지고 왔어. 이것도 친한 언니한테 생일 선물을 받은 반팔 셔츠인데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저는 이 꿀팁. 옷 사고 나서 이런 비닐에 담겨오잖아요. 저는 이 비닐을 하나도 안 버려요. 이렇게 어디 다닐 때 저는 이거 항상 이용합니다. 보이시죠? 자, 깔끔! 이건 곱차. 화장품 샘플 다 모아두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번에 끝내보려고 이걸 갖고 온 대신에 다른 것들은 좀 안 갖고 왔어요. 또 오래 썼는데.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팩도. 오메오메오. 이거. 파워. 이거는 또 추천을 받은 건데, 눈에 그 기름을 매일 닦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되게 좋다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면 눈으로 제일 먼저 오는 스타일인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따라 사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챙겨놓은 그냥 한약. 오랜만에 꺼내왔습니다. 뭐 가자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번에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장만한 아이입니다. 짜란. 이런 느낌. 김에 밥이면 다 해결되잖아. 마이츠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나는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촬영할 때 병 떨어지면 먹기 좋아. 너가 좋아하는 마이츠. 생겼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청구다. 내가 이거 나 진짜 학교 다닐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 하나씩 팔잖아 매점에.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한국에는 없는 건지 본 적이 없어. 다 언니 스타일이다. 그치? 이게 근데 저는 평생이야, 평생. 뭔가 스타일이 바뀐 적이 별로 없었어, 그치? 내 개인적인 입는 스타일. 스타일에 호불호는 없어. 그냥 단지 내가 생활할 때 입을 때는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해. 나는 아마 여기가 끝으로 쇼핑이 끝날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한번 감을 만져봐. 우와, 면 진짜 좋다. 나 원래 나시를 안 입거든? 너무 더우니까 지금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더워. 이거는 자, 이런 걸 봐야 돼. 여기가 너무 짧아. 여기가 그러면 좀 곤란하지. 민망.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이런 거는 어깨가 좀 있어야 돼. 이런 거 입으려면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제가. 어? 세트, 세트. 와, 이거 너무 시원할 것 같지 않아? 잠옷, 잠옷. 감이 좋잖아. 감이 좋은 건 잠옷으로. 잠옷, 잠옷. 언니, 진짜 근데 좋다. 그냥 입어도 이쁠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이거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50%래요. 아, 50%래?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신중하게 봐야겠네. 내 스타일이 여기 다 있어. 언니, 화면에 보기엔 똑같은 회색 뒤에 그냥. 똑같지 않아. 똑같지, 전혀 똑같지가 않은 거야. 네. 똑같은 흰색 티. 똑같은 흰색 티가 아닌 거지, 이제. 이게 나는 패션은 잘 모르지만 내가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건 무조건 핏이다. 또 옷을 잘 입는 방법은 나에게 맞는 핏을 찾아라. keep the record of the item you purchased from us. So wait. 싱가포르에서 저를 알아봤어요. 신기하다. 안나. 안나? 네. 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도깨비 봤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내일 금요일이지? 네, 내일이 금요일. 5-6부까지 있으니까 7-8부가 나오겠네요. 네. 7-8부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7-8부는 어떻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아, 조회사님은 이게 언니가 칠리크랩? 네요? 아, 찌개죠, 칠리가. 찌개가 막. 과연 맛있을 것인지. 치얼스. 짠. 다시 다시. 왜왜 왜. 짠이야. 아, 저기. 짠. 맛있겠다. 나 좀 하는 거 같아. 나 이제 좀 하는 거 같아. 아니, 저 무슨 일이야? 여기 해가 한 반쯤 지니까 6시 반에서 7시에 지니까.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Happy birthday.
뭐야? 선물이에요. 설마 이거 아이패드 파우치. 그 안에 머리야 이거? 네, 닮았어요. 응, 응. 제가 딱 보자마자 그 안에 이거는 가게는 볼펜인데 이거는 파우치예요. 와, 이거 너무 너무 예쁘다. 뭐 빨강이랑 어울려. 프로 같아요. 사랑하고 네, 편지 혼자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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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격이다.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화장은 땀이랑 주고 싶어. 아. 나도 뭔가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짠. 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아. 플랜 짰어? 내일 유니버스 스튜디오 가고 모레 뭐지? 여기 유니버설에는 그 그거 있나? 해리포터 있어? 해리포터는 좀 큰 데이스 가야 해. 나도 LA 거 옛날에 갔는데 갓생긴 거야. 그 해리포터 나오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뭐라 스티치? 뭐지? 어, 스티치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와. 어, 진짜 나 이러고 봤어. 막 이러고. 지금? 귀여워요. 그치? 어제 애기도 근데 이름은 왜 머리?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머리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뭔가 월 해도 월이야. 아, 월. 걔가 요즘에도 되게 많이 건강해졌는데 이렇게 막 흥분하다가 갑자기 딱 자기가 멈춰서 그 다음에 고개를 하고 이렇게 서 그냥 부를 때만 심장이 떨어져서 내려앉아. 내가 근래 그렇게 울어봤나 싶은 게 다 걔 때문에 온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에 비해서 정도 많이 들고 이 마음의 깊이가 좀 달라. 순하다. 딱 봐도 순하다. 아, 진짜. 근데 머리 약간 애니메이션 강아지 그런 느낌. 아, 귀여워. 귀엽지, 귀엽지, 귀엽지. 아, 귀엽다. 5월달이니까 애기 때지. 아, 진짜 귀엽다. 야, 근데 이거 약간 가식 자랑하는 그 느낌. 이런 느낌. Cheers.